통도사와 지역 환경단체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통도사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계유산인 통도사와 영축산과 이어진 낙동정맥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케이블카 사업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청 앞 광장에 통도사 사부 대중과 종단, 지역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연도 문화유산도 지구도 망치는 케이블카 반대한다!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와 울산불교환경연대 등 범시민단체들이 어제 울주군청 앞 광장에서 세계문화유산과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남알프스로까지 불리는 천혜의 경관을 특정 기업을 이윤추구를 위해 파괴하고 무생명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영남알프스의 자연환경과 영축종림의 수용환경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영남알프스 개발과 사업 추진을 적극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울산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은 울주군 상북면 등억 온천지구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7km 구간으로 총 644억 원을 전액 민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도사는 정부 부처와 문화재청 등에 철저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통도사의 수행 환경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우선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산림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자연경관 해서는 복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라는 세계유산의 기본 원칙에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2018년 통도사를 비롯해 영축산과 산내암자, 선원 등 통도사 권역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유산에 지정됐습니다. 사찰과 불교를 초월해 유구한 자연환경과 천년 넘게 형성된 유무형의 가치를 전 세계가 세대에 걸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불교계는 물론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부전히 행동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통도사는 지역 환경단체는 물론 종단과 연대해 개발 이익으로부터 수천 년의 자연유산과 함께 무생명을 지키고 수행환경을 수호하는 데 전면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